야, 민우야, 딱 하시네, 형님. 클럽 갈래? 이 형이 또 술이 약해요. 술이 약한데, 4명 중에 결국엔 여러분들 미팅에서 승자는 뭐냐면, 말을 하지 않는다. 그 포스를 한 사람이 승자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패자야. 나는 패자야. 나는 저기 MC 딩동이야. 나는 저기 뭐냐. 그냥 개건 MC야. 나는 그냥 끝났어. 나는 그냥 끝나가지고, 나는 계속 말해서, 어묵이네? 그러니까 계속, 난 상황 중계를 해. 계속 난 상황 중계를 해서, 어묵이 왔어. 아, 맛있겠다. 그래서, 난 이미 나가리야. 뭐냐, 한 35분 지나니까 쳐다보질 않던데? 이미 면상은 저기 흑화됐고, 옷 같은 경우도 그냥 저기 검은색 티 하나 입고 오가니까, 이게 망했으니까 나 이제 분위기 살리기 시작했죠. 술게임 갑시다! 술 게임 가야죠! 말투가 그렇게 어색하다 티가 나잖아. 근데 계속 여자분들 웃더라고. 아니, 잘 후임이 제일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형님들 표정은 안 좋은데 여자분들 표정은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선임들 표정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 딸기 게임 하고 이제 쓱 이제 보니까 술 게임 이제 실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아니, 여성분들 술 게임 어떻게 하냐면 딸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 근데 두 번째가 딸기 야, 이 고속 버튼도 알아. KTX도 알아. 그래서 아니, 지금 팀킬을 해버려. 아니, 그 다음에 저기 화사인데 러블리즈가 바로 팀킬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지. 그러고 있다가 술을 좀 마셨어요. 딸기 게임하고 두부가 좀 어렵잖아. 근데 나는 이제 술 게임일, 그 당시 이제 처음이잖아. 그 나도 막 엄청 마셨죠. 아, 나 마실 때는 되게 좋아하더라, 다들. 앞에 있는 화사가 겁나 좋아해. 어묵 입에 물고 좋아해버려.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나 지금 소맥 먹으니까 난 속이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 눈빛 보냈지.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나 진짜 형 진짜 못하겠어. 해가지고 다들 취했으니까 이제 담배 피러 나가자 하더라고. 여자분들도 화장실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리 비켜주고 지금 나갈 때도 무릎 이거 치는 거 알죠? 계속 치고 나가. 진짜 그 좁아가지고 약간 3대3 테이블 느낌이었는데 4대3 잡아버리니까 철날 내려간 느낌이잖아. 얘들아 껴가지고. 그래서 아, 극혐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첫 평가잖아. 오늘 성적표 첫 이제 모의고사잖아. 아, 미팅 모의고사가 어땠나 이래가지고 나 이제 거의 기지 김두한이지. 나 이제 거의 이러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었지. 모자 이거잖아. 모자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정의로 형님이 오우 언블리버블 너무 잘하고 있대. 그러면서 딱 옆에 와서는 야, 민우야, 나그 맞은편 있지. 그분이 약간 윤은혜님을 닮았어. 내가 봤을 때 자리 세팅도 처음에 보니까 이 형님이, 아, 이거 고단수니까 하도 미팅을 많이 해보니까 그걸 알고 자리 선정, 위치 선정까지 동선 하고 들어간 거야. 바로 맞은편 자주 눈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약간 좀 시도 온거 같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주작을 하래. 이 주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동전 있잖아요. 확률을 줄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전 가지고 이제 그 짝꿍 고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2차는 이제 짝꿍 고르기야. 이걸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짝꿍 고르기인데, 그 앞면, 뒷면 이런 거할 때, 마지막 그 사이드 안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순서를 넘어가라는 거야. 나보고 넘어가래, 그 사람인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그 취해가지고 이미 형님 나왔어. 형님, 알겠습니다. 야, 거의 조직이야. 아, 진짜 거의 미팅을 위해서 사는 조직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이한몸 MC 딩동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동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패스 아니면 술 마시고 이런 거야. 그래서 그저 사이드분이 나온 것 같으면 내가 패스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화사의 짝꿍이 됩니다. 결국 55kg와 막창 2인분의 이제 조합이 시작이 돼요. 정유룡님이 결국 그 윤은의 옆자로 갔어. 그래서 아, 개이득이다 이러고 이제 있었죠. 그뭐 귓속말 게임인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겠으면 마시는 거야. 답변을 못하고 마셨지. 그러면은 그 나머지 사람 중에 이 질문이 궁금하다. 그럼 그 사람이 마시는 거야. 이제 귓속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정의로 형님이 이제 약간 시동을 거는 거야. 약간 이제 분위기를 약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데 그 윤은혜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가장 야한 얘기 많이 할것 같은 사람 이거란 거야. 아, 그 윤은혜가 옆에 있는 나를 가리키는 거야. 아, 옆에 있는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지? 나는, 뭐지? 이러고 나는 마셨지? 궁금하니까? 그때 속도 거의 토하기 직전인데 마셨어. 그리고 심지어 소맥도 이만큼 채워. 야, 잔이 이거 있잖아. 소맥을 이만큼 채워. 왜냐면, 그거는 그 보물 같은 답을 알기 위한 캐스잖아. 근데 그 유준애가 못 말하더라고. 웃어가지고, 뭔 질문이길래요? 이제 했는데? 제일 야한 얘기 많이 할것 같아서. 아, 이게 뭐, 벌써 이미지가 이렇게 까졌구나. 이러고 이제 나 있었지. 그래서. 아, 당했다. 계속 넘어갔어요. 넘어가다가 이제 화사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아, 뭐야 이러고 이제 나는. 근데 내가 여기서 없다고 이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거짓말! 이래가지고 나는, 아, 왜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도 한 명은 대답해야지. 없음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응답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문화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냐, 응답의 배타성이 없는 거야. 아, 분명히 없음도 충분히 그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 윤사 선택했나봐. 아, 한 명 말해. 이미 취해가지고. 아, 한 명 말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듣고 이제, 아, 씨, 뭐야. 그래서 그, 저기 뭐냐, 러블리즈님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근데, 야,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야, 궁금해 할 만도 하잖아. 아무도 안 마셔! 난 은근히 좀 마셔줄 기대했고, 러블리즈 그분은 마셔야 되잖아. 아, 근데 안 마셔! 야, 보통 마셔요. 그래, 마시자고 하는 거고, 게임 자체를. 아, 근데 안 마셔. 내도 나는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그래서, 아씨, 뭐야. 나는 왜 궁금하지도 않냐, 답변이.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그때부터 울상이 됐어요. 술 취해가지고 나는 그 뭐냐, 어린 시절로 돌아와서. 야, 어린 시절 저 5살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래, 니들 어떻게 해봐. 내가 저기 오디오 안 비면 너희 끝났다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전에도 내가 이제 BJ 같은 거, 꿈 같은 거를 선임들한테 너 뭐 할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아, 전 나중에 방송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막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놀리더라고, 정의로가. 얘 나중에 방송할 거야. 너 리액션 해봐! 리액션 해봐! 그래서 이 형 취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망발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너 500원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막 자지러지고 이러더라고. 어? 그래서, 아, 진짜. 오늘 이제 생은 망했다. 이러고 이제 그 미팅을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국 윤은혜하고 번호 교환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분 네 분이 내 탓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끝나기 전에, 아, 저희 과제 있어요. 야, 그 다음날 토요일이야. 금요일날 외출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과제야 씨. 내가 거기서, 내일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야. 저기 주말에 저희가 월요일까지 다 발표 팀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 명이라고. 야, 한 명은 저기 무슨 미디어학과가. 그런데 또 뭐, 뭔 소리야. 네 명이 간호학과 세 명인데 한 명 미디어학과 왔는데. 어? 한 명 미디어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교양 수업 같이 들어와서. 야, 어디까지 가나 보여. 야, 뭐 이웃집 사촌 이명박까지 나오겠다 얘들아. 아, 죄송한데 저기 맞은편에 이명박 살아요. 야, 이것까지 나오겠어 진짜. 아, 나 짜증나 버려. 그래서, 아휴, 그래가지고 저기 스무고개 했어요. 스무고개 지금 과제 없는 타이밍인데? 지금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과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는 과제가 방학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개소리를 들어놓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몇 시인데요? 몇 시 제출인데? 근데 오전 9시. 야, 오전 9시 제출이 어딨냐? 교수님들도 9시까지 야, 9시야 무슨. 김난도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아, 그러세요? 이래서 말았지. 응? 그래서 그 거기서 드립치고 있어요. 웃으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그 등을 유지하면서 그거, 이 사람 저 신데렐라. 아, 이거 뭐 빠지더라고. 이거 빠지더라고. 야, 그 사람 뭐 등에 자랑할 거 있니? 등에 문신이 있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등을 이렇게 계속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빠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4명이 남았지. 그러니까 정일이 형님이 한숨을 쉬더라고. 그래서, 아, 얍됐다 이러고 나 그때 모자 벗었지. 바로 야인시대야. 문 딱 닫고 심지어 술도 남았어. 나 일어설 뻔했어. 야, 바로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나 여기 무릎 꿇을 뻔했지. 야, 나 바로 곽도원 할 뻔했잖아. 번지야. 나 진짜 이럴 뻔했어. 그날은 내가 윤은혜하고 정의로를 이어주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였어요. 난 집에 못 갔다. 난 큰일 났다. 나 진짜 망했다. 이러고 이제 무릎을 꿇었죠. 야, 민우야, 딱 하시네 형님. 클럽 갈래? 왜냐면 우리가 맥시멈 여러분들 11시에 끝났거든요. 바로 이제 택시 타면은 이제 막말로 12시에 이제 홍대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 형, 아, 이 형 돌았다. 그래서, 아, 이 형 찐이구나. 이 형은 미쳤다. 이 형은 이제 카투사에서 그 참은 모든 흥을 갖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 불금부터 이제 내리 그냥 푸는구나 해서 이제 옆에 이제 친구들이 말리더라고. 이제 선임들, 같은 선임들 말리더라고.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아, 형이 외롭다. 아이, 진짜. 아, 이건 찐이야. 상병님,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주영, 아, 형님 왜 그러실까? 아니, 나도 안 해오는데, 삼수 스트레이트로 한 나도 안 해오는데 이 형님 왜 그러실까? 알고 보니 그 형도 삼수했어. 그래서 어쨌든, 아유, 이 형님 왜 이러실까? 이러면서 그날 끝이 납니다. 한양대 헌팅 소리 레전드야, 얘들아. 잠깐만, 여기 업그레이드야. 그러니까 잠시만요.